내가 과연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어머님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네 분이요? 네. 친어머니 외에 이제 새어머니가 세 분이. 아, 그럼 아버지가 그러니까 재혼 삼혼 삼.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겪으면서 그러셨구나. 아 나도 혹시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아닌가. 토니 씨한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를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을 잘 키워주셨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함께 있지만 대화를 하기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크게 의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술을 같이 마시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대화를 텄던 것 같아요. 편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저를 좀 편안한 친구처럼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알겠구나. 이래서 드신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이해한 시점이 좀 느렸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이거를 빨리 이해했다면 진짜 아버지와 좀 더 좋은 대화? 좀 더 깊은 대화?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그거를 알게 된 게 되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사진이 집에 있어요. 제 방에 있는데 아버님 사진을 보면서 그게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이해했으면 아버지가 조금 더 행복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부모님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저에게 최고의 사람이었고 한 분은 저한테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겪어왔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 여자한테 혹시 해버릴까 봐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좀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버님께서 약간 좀 가정폭력이 좀 있으셨나 봐요. 좋은 가정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잊고 싶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랬네요. 되게 삭제하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가 그거네요. 제발 삭제했으면 좋겠고 다시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평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남자의 모습 또는 아버지의 모습이란 거에 대한 왜곡이 좀 저한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문득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일을 겪었었어가지고 정말 그런 과거가 괴로워가지고 더 사람을 모시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예쁘게 상대방 위해주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난 그 과거가 너무 싫었고 그 과거가 돌아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든 간에 내 안에서 내가 자라온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게가 좀 무거웠나 봐요. 자꾸 회피하는 거 보면 아 어린 재환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고 두려웠고 너무 떠올라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평생 생생하게 떠오르는 최악의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금 좀 돌아보니까 너무나 크게 이 성인의 연애가 내 가정사와 이렇게까지 크게 연관이 될 줄 몰랐는데 제가 헤어졌던 상황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연락을 잘 못 받았던 게 있고 실제로 그 연락을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전화 벨소리에 어떤 연락이 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어린 가정사 때 아버지는 전화가 오는 걸까 봐.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연락을 잘 못 받았고 벨소리 또는 뭐 진동 소리조차 너무 두려워서 못 받았는데 실제로 연락이 안 되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됐고 근데 그것들이 그 당시에 헤어짐에 굉장히 큰 작용을 했던 걸 보면 저는 잊고 살았다는 과정사지만 이게 제 성인이 돼서의 그 연애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삭제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지만 이게 굉장히 마음처럼 안 되는 기억이네요. 네. 그래서 최선의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어머니께도 하고 있지만 여자친구한테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이 재한 씨가 선택한 친절함이란 살기 위한 본인만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절하다고 느껴져요. 네. 너무 가엽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100% 언제나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버리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안 버려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어쨌든 버려요. 네. 버린다는 게 뭐 돌보지 않고 어디 뭐 다른 데 가버린다든가 뭐 이런 그랬을 때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조금만 상대가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낌새가 조금만 보여도 지나치게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서 그래서 먼저 거절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거절이 두려우니까 지나치게 맞추어준다든가 그래서 마음 안에는 사실 자기에 대한 부정도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야, 자기 자신이. 그리고 관계에서는 상대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정하고 상대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재환 씨가 뼈저리게 알아야 굉장히 뼈저리게 노력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되게 비일반적인 일을 전 겪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거를 겪어왔던 것 같고 사람이 사람의 인연을 본인 스스로 끊는 것도 보았고 어린 시절 때부터 그렇게 겪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압박감이 좀 더 컸는 건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하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니까 더 친절해야 돼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바른 친절함은 아닌 내가 내 자신한테 대한 뭔가 좀 굉장히 좀 삐딱하게 좀 잘못 받아들여진 가치관인 것 같아서 지금 삐딱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처절하도록 가엽고 안 됐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부모를 어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본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재환 씨는 재환 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재환 씨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경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도 다릅니다. 유재환은 유재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